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정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앞에 쓰려니 제가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게 된 것은 책을 잘 써서가 아니고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이제 참석하게 되었고 제가 또 이렇게 나온 것은 여기 제가 뵌 분들도 많이 계시면서 인사는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3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 결혼 생활이 정말 참 즐거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39년 동안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일도 겪었습니다. 이제 책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이제 모든 일을 접고 이제 룰루랄라 이제 좀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제가 그만두는 거에 대해 연을 또 재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연을 재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팔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센터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센터에 이제 가면서 이제 컴퓨터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배우면서 제가 또 이렇게 놀고 싶었던 마음은 다 접고 다시 또 이제 센터를 만나가지고 정말 교육에 또 이제 열심히 정말 뛰어다녔어요. 제가 생활 아래서 열심히 살았던 만큼 센터에도 뭐 교육 같은 거 있으면 정말 빠진 적이 별로 없고 배움이 있다면 시간만 하면 다 쫓아다니고 정말 막 두 가지가 막 신청이 돼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우리 조성천 회장님 또 언니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강릉 사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뭔가 있겠구나 싶어서 또 한번 해보자고 고민도 있고 하셔서 제가 뭔데 저는 너무 이제 고마웠죠. 왜냐면 저 같은 사람한테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의문을 많이 던지면서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더라도 도전해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하신 분들이 저는 처음이니까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만큼 저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쓴다 그러면 책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넣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제가 1900년대로 살고 현재 이제 20세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이렇게 정말 지금 애들을 보면 너무나 정말 화초 속의 꽃이에요. 꽃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늦은 날 와서 있지만 항상 제가 옛날 얘기하면 엄마 또 그 이야기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로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 표현해서 이런 글들이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어려워도 참고 힘들게 살아온 것을 말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글로는 우리 자식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모든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글을 잘 못 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명확한 컨셉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면서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요즘 그런 게 아니라 책들을 농업인들 책들을 보면서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라고요. 농업 정책에 대한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 주장들을 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동안 말로만 이렇게 농업이 필요하다, 존재 가치가 있다 하는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연이 왜 필요한지 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가미시켜서 하면 좋겠다. 요즘 책 쓰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생각했고요. 자, 그럼 두 번 여기 대표님께서 나오시죠. 이름은 다 아시죠 지금? 저분 이름 아시죠? 몰라요? 모르면 물어봅시다 이제.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진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농담인데 그 충남 금산하고 경계 지역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장은 금산에 있고 집은 지금 그 진안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금산이라서 충청도보다는 그래도 전라북도가 좋지 않겠냐 해서 진안 농업기술센터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와 연구의 진안 총무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본의 아니게 어떻게 이제 군대를 시험 봐서 가서 군대 생활도 한 8년 하고 군대 생활을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서 이제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막상 제대를 하고 나오니까 또 뭐 받아들여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등치가 크고 인상이 좀 화목하고 그리고 헌병대라는 어떤 특수한 부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배추도 팔러 다니고 막 무도 팔러 다니다가 그래도 정부 기관에서 받아줄 수 있는 데가 경찰이더라고요. 제가 그 순기형 시험 봐가지고 경찰에 들어가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어떻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고향을 떠난 지가 한 30몇 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뭐 산양산삼 쪽으로도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지금 재배도 하고 있고 관련 교육도 지금 받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정부와 기능이라든가 이런 쪽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글쓰기라는 게 작년에 이제 처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뭐 이제 회장댁도 이렇게 한번 놀러와도 봤고 안명권 그 소장님도 지난해 또 동영상 교육을 또 하셨고 그냥 하여튼 뭐 이런 교육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수사관이었고 수사관. 그다음에 경찰 25년 하면서 한 20년을 또 강력 폭력계 행사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다라고 보면 저는 기록이나 메모를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소한 것은 말고 예, 아이템 정도 언제 어느 때 누구하고 같이 근무했다 뭐 어떤 사건을 해결해가지고 진료를 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이 글쓰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표를 보면 예쁜 편지지에다가 시를 옮겨 쓰고 메모하고 누구한테 보내고 하여튼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덩치 제가 지금 키가 182에 94kg인데요 한참 그 강력 경사를 할 때 허리 42인치에 몸무게가 115kg 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인천에서는 가장 큰 형사였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운동도 여러 가지 많이 했고요.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면, 33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작년 이제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름이 어느 순간에 방송 극작가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밥벌이가 안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저녁에도 뭐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글 쓰는 걸 책이라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을 좀 이번에 아직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안 됐는데 이런 내용의 중심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 네. 제 삶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학교에 일진도 했었고 경찰이 된 케이스입니다. 일진 다 잡은 거네요. 그 서클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확실히 정해진 것이 제 어떤 우여곡절인 삶을 올해 이 교육이 끝나더라도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겠지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2년, 3년 더 나가서 한 4년, 5년까지라도 완결을 좀 짓고 싶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흐름을 잡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김용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연락을 하도록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 미소가 뭐 멋지세요? 웃으시는 모습들이 안녕하세요. 네. 사실 감기가 가지고 목이 잠겨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죠. 글쓰기, 대립장도 나가고. 그래도 한 번도 입상을 한 적이 없어요. 못 쓰니까 그러죠. 그래서 글 쓰고 싶은 마음에도 첫 번째, 이제까지 아까도 우리 그 지도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기록을 좀 남겨야 된다. 그다음 남기고 싶은 마음, 욕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애가 생각하는 것, 나의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들어갔다는 욕망이라는 걸까요? 이 발동한 거.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나의 삶에 대한 고찰 그리고 반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 필요하다. 혼자만이 아니니까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이웃,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하면 삶의 그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할까요? 뭐 유형이 좀 있죠. 뭐 운동이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표현하고 나서 내 책을 남겼을 적에 남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농사를 하기 시작한 건 한 6,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 전문가는 아니고 조상이 물려준 조그만 땅에서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삶은 군산에서 하고 있고요. 조그만한 내 장난거리죠. 소일거리.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우습다고 얘기하는가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건 모르겠지만 예, 글을 쓴다고 하면서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이 이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이 피곤하게 되면 생각이 없어져요. 글 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잠만 자게 되더라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하루 지출 내역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연 농사를 지으면서 이 글쓰기가 될까? 조금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채찍을 한다고 하는데도 자신감이 없는 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농사를 그만두든지 놀러만 다니든지 아니면 책이나 읽고 가만히 사색을 하고 나서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지 노동을 하면서 책을 쓴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극한 직업을 갖는 하나의 그 책쓰기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마태에 몇 번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하는 건데 마케팅 강의라면서 가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스토리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그동안 했었던 일 한번 써봅시다. 그런데요, 쓰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흐느적거리고 저쪽이 흐느적거리고 저쪽이 흐느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쓰다 보니까 갑자기 내면에서 뭐 이렇게 울컥하기 시작하고 그걸 발견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정. 억눌러져 있던 것들이 쓰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이제 글을 읽었어요, 또.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읽다 보니까 같이 이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발표하니까 니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 거 들어봐. 그것까지 힘들다 그래.
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해지기 시작해,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냥 얼굴 보면서 저분은 어떤 분, 저분은 어떤 분, 부모가 있고 어떻고 뭐 하는 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친해지기 시작하고 평생에 마음을 서로 얻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있지만 이것을 봤던 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 글 하나 보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또 한번 해보자 라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았다면 그 책 쓴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뭘 팔고 안 팔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스토리라는 부분이 이야기를 글을 쓴다는 것이 소재라는 게 과거 옛날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 스토리를 인정한 사람이 내 농산물을 나를 봤을 때 내 농산물을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종사를 짓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결국 명품이라는 건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명품이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서 제가 한 5분 쉬었다가 오늘 뭐 오전에 이런 얘기 좀 듣고 오후에 또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5분 쉬었다가 바로 하고 식사는 언제잖아요? 12시. 12시잖아요. 그러니까 5분 쉬었다 와서 두세 분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